책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에 20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8쪽. 기본의 제 1번 있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2001년 2월 1일에 공장 부지로 10만 원 주고 토지를 구입했고, 그 토지에 있던 철 건물, 구건물이 있었죠. 헌건물, 이 건물을 철거하고 9월 1일에 새 건물을 완공했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할 원가가 다음과 같다면은, 우리 장부에 토지와 새 건물의 취득 원가는 각각 얼마로 기록하여야 하는가?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그뭐 말인지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일단은 토지를 사왔습니다, 그죠? 예, 이런 헌건물이 있는 땅을 사와서 요 건물을 철거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토지에 들어갈 돈하고 건물에 들어갈 돈하고 구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일단은 박스를 보니까 그 위에 공장 부지로 10만 원 주고 사왔죠, 토지. 그리고 박스를 볼까요? 박스 보니까 구건물 철거비 그랬죠. 요 철거비 어디 가야 되죠? 토지. 요 토지에 포함한다, 그죠? 그리고 건축 설비가 설계비, 건축 설계비니까 이건 건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건물, 그죠? 토지구입 계약 및 소유권 조사 비용이다, 그죠? 토지를 내가 살 때, 뭐, 등기 열람비 같은 거 2,000원 들어갔다. 토지 원가에 포함. 그리고 건설 원가, 건물 지을 때이 건설 원가가 45만 들어갔습니다, 그죠? 건물에 포함하고. 아래 박스 속에 갈로에 한번 보세요. 구건물 철거할 때 폐기물 처분 수입이 있었다. 건물 철거하다 보면 고철 같은 거 나오죠. 그거는 수익이잖아, 그죠? 그거는 비용은 아까 포함했지만은 수익이니까 어떻게 해야죠? 빼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반대로 수익이 생겼으니까 그거는 2천 원 뺀다. 알았죠? 폐기물 수익이 있으면 빼고, 요런 거는 취득시 들어간 비용이잖아, 비용, 그죠? 비용이니까 여기에 수익이 발생했으면 반대로 빼야 되겠죠, 그죠? 예, 알았죠? 끝났습니다. 그럼 더하고 빼기 얼마? 토지에 들어갈 돈은 11만 원, 건물에 들어갈 돈은 얼마죠? 47만 5천 원이다. 여기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이해되죠, 그죠? 여기 토지 건물 구분하는 거. 됐다, 그죠? 자, 잠깐 한번 넘겨볼까요? 그 뒤로 가서 이번에는 예, 뒤로 좀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아직까지 그거는 뭐 아예 보지 마시고 쭉좀 넘어갑니다. 214페이지 한번 보세요. 214쪽에 예, 거기 보면은 기본의 제 11번이 나와 있습니다. 11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하던 승용차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사용하던 승용차를 주고 신형 승용차와 교환하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회계 처리 물었네, 그죠? 그럼 내 거와 상대편 거다, 그죠? 이래 간단히 생각하시고, 요런 이제 교환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항상 이 문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세요.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 이렇게 구분하세요. 교환 문제 나오면 항상 이래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 알겠죠? 일단 구분해 볼게요. 그럼 내 거, 사용하던 승용차는 내 거죠, 그죠? 그내 장부가 이게 얼마죠? 얼마짜리입니까? 장부, 장부. 취득 원가는 3,100만 원이죠. 감가, 상각, 누계가 900만 원 됐잖아. 가치 감소가 900만 원이니까 장부상의 가액, 잔액은 얼마 남아있죠?
2200만 회잖아. 그죠? 요게 2200만 회다. 그렇죠? 공정가치, 그게 시가입니다. 공정가치가 2500만 원. 이걸 주고, 신형 승용차라 그랬습니다. 그 신형 승용차, 상대평가죠, 그죠? 공정가치 시가 요게 3000만 원. 그 장부가 이건 안 주어졌다, 그죠? 없다. 없고. 그리고 이 차액이 지금 내 자동차 시가는 25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잖아요. 차액 500만 원 생겼죠. 이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현금 500만 원 주고 사왔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주고 이거 받아온 거잖아. 이걸 서로 교환한 겁니다. 이때 물어보는 게 뭘까요? 취득원가 얼마고 무엇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게 취득원가 얼마냐? 이런 물었잖아. 그죠? 취득원가. 자, 이 문제는 지금, 자, 그 끝에, 문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상업적 실질이 있다 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랬죠. 그죠? 있다. 있으면 뭘 한다 그랬죠? 있으면 뭐?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있다 하면 뭐라 그랬죠? 내꺼 시가라 그랬잖아. 그죠? 없다 하면 뭐죠? 내꺼 장부. 알았죠? 내꺼 시가. 그럼 내꺼 시가는 이거잖아. 맞죠? 그죠? 요거 주고 사왔는데, 이 말이죠. 2,500만 원 주고 내가 샀는데, 현금이 또 나갔잖아. 결국 얼마? 3,000만 원이지. 답입니다. 요 현금 준 거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그죠? 내가 내 차값 2,500원짜리 주고, 현금 500만 원 또 줬으니까, 결국 얼마 준 거죠? 3,000만 원 준 거잖아. 그죠? 아시죠? 만약에 자, 여기서 없다 그랬으면은, 사업주 실질이 없다 그랬으면 뭐죠? 내꺼 장부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렇죠? 알겠죠? 요거예요. 자, 2700만 원 되겠지. 2700만 원. 알았죠, 이제? 자, 하나 더 할게 보세요. 요게 지금 무슨 말이죠? 상업주 실질 그랬습니다. 그죠? 있다 그랬잖아. 그죠? 사업주 실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업주 실질은 뭐라 그랬죠? 손익. 손익. 뭐 손익이 있으면 얼마고 이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있다 그랬으니까 손익 얼마고 없으면 없지만은 있으면 얼마고 물어볼 수 있겠죠. 손익 얼마일까요? 자, 보세요. 요 손익 묶어들랑 요거와 요거 차이 요게 손익입니다. 알았죠? 예. 2200만 원짜리 내 장부상에 2200만 원짜리가 지금 시가 얼마 되어 있죠? 2500만 원 되어 있잖아. 얼마 올랐습니까? 300만 원. 아, 이익이 300만 원이구나. 요게 이익이다. 답. 알았죠? 요래하면 됩니다. 요걸 우리는 장부상의 처분 손익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객관식 문제니까. 요게 요거 차이다. 알았죠? 2200만 원짜리가 지금 시중가 2500만 원 돼도 300만 원 올랐네. 요것만큼 뭐다? 손익이다. 알았죠? 요렇게 답을 찾으면 끝. 요렇게. 교환 문제 요리합니다. 아셨죠? 예, 됐습니다. 예, 다음에 이번에는 자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예, 됐습니다. 요 정도 풀고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그 추가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강과 상관 문제도 알아봤고 그죠? 예, 됐습니다. 이 정도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입문과정, 기본과정이니까 이 정도 풀면 돼요. 예, 다 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다시. 유형자산에서는 요, 취득원가, 그죠? 감가상각비, 처분손익, 그리고 뭐가 있었죠? 수리비. 알겠죠? 예, 요 수리비까지 해서, 요거는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아시겠죠? 요걸 또 묶어서 무슨 법? 뭘 한다? 체감잔액법이라 한다. 이래 아시고. 요 취득에는 재건축 관계, 일괄 취득 관계, 교환 관계, 국고보조금 관계, 요거 네 가지. 아시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두 가지 있었잖아. 그죠? 자본적 지출과 또 뭐가 있었죠? 수익적 지출. 알았죠? 요렇게 해서 유형자산 요걸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기본 과정이죠.
요거 이제 조금 들어가면 이제 이게 있으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또 심화과정에 가게 되면은 이거 이제 안 팔고 이 자산을 재평가, 가치를 다시 평가합니다. 재평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100원 주고 샀다, 그죠? 100원 주고 샀는데, 요 100원짜리가 감가, 가치 감소가 만약에 30원 됐다, 그죠? 요걸 재평가를 했습니다. 90원에 재평가했다. 그 말이잖아. 100원짜리가 가치 감소가 30원 되고 나서 90원에 재평가했다. 그럼 요거 지금 얼마짜리죠? 7원짜리잖아, 그죠? 요걸 90원 됐다. 그럼 20원 올라갔죠? 요거 재평가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재평가 잉여금.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이제 기업에서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재평가 매년 하겠다 하면 매년 해야 돼요, 이거. 근데 안 한다면 이거 안할 필요 없어요.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재평가를 하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그죠? 여기에서 또 가치 감소가 예를 들어서 10원이 됐다 할까요? 그런데 재평가를 또 시가로 또 알아보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뭐 60원 됐더라. 그러면은 지금 예, 여기 얼마짜리죠? 80원짜리가 내렸잖아. 재평가 손실 이런 식으로. 매년 해야 되는데 요래 하는 거는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다. 그럼 재평가를 안 하는 거 감가상각만 계속 해 나간다. 그죠? 원가 모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말을 가도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심화과정에 가서 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샀다 보니까 이 가치가 그죠? 이런 건물을 우리가 감가상각해 오다가 보니까 어느 날 주위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혐오 시설이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어뭐 그죠? 뭐 장사 이런 뭐 건물이 들어섰다나 화장장이 들어섰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가 현저하게 이 현저는 한30% 이상입니다. 100원짜리 건물이 만약에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다고 60원으로 이거 비용 떨어져야 되잖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이걸 우리가 손상차손해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가면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아, 요 부분이 있구나. 요걸 다음에는 또 추가할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요 기본 과정 여기까지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예, 기본 과정은 감가 상각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상 요래 해서 우리가 이제 자산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있죠, 그죠? 기타 무형 요거 무형하고 투자 부동산 요 부분도 다음에 이제 우리 심화 과정에 가서 할 거고. 여기 이제 기본 과정 다 끝났죠. 자, 우리 이제 크게 구분하면은 여기까지가 50%가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사무, 건물까지가 여기까지 아시죠? 이게 자산 부분에 공부하는. 그 다음 이제 가면 뭐가 있죠? 부채. 부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제 자산.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부채 한가 볼까요? 부채. 그 뒤로 가면 이제 부채가 나옵니다. 이제 무형자산 부분은 그 다음 할 거니까 넘어가서 일단 저 부채로 한가 볼게요. 285쪽 보세요. 285쪽에 부채 나와 있잖아, 그죠? 부채. 부채라는 거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죠. 빚. 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 부채에서, 그죠? 이 부채 알겠죠? 우리가 부채도 이거 있습니다. 이 갚아야 할 빚이죠. 쉽게 말하면 빚이잖아, 그죠? 빚인데 요 빚을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을 무슨 부채를 할까요? 유동부채를 합니다.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은 뭐라 할까요? 비유동부채. 아시겠죠? 그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다.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유동부채.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은 비유동부채다. 대부분이 유동부채입니다. 그죠? 대표 한몇개한 들어볼까요? 돈 빌려왔다. 갚아줘야 되겠죠. 차입금. 그죠?
외상 매입금 돈 갚아야 됩니다. 그죠? 어음을 발행했다. 직업음 돈 갚아줘야 되죠. 그죠? 예, 이런 거. 미직업금 뭐 등등 이런 거죠. 그 비유동 부채하면은 이제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 이것은 이거 보통 이걸 붙여줍니다. 앞에다 장기 차입금 이렇게. 네, 앞에 장기를 붙여줘. 그죠? 장기. 이거 묶어서 매입 채무다. 이렇게. 또는 뭐 장기 미지급금. 그리고 여기 이제 사채.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채. 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체 정서를 발행하고 돈 빌리는 겁니다. 그죠? 사채. 이런 게 이제 비유동 부채에 들어가고. 요 갚을 빚, 요 금액이 만기에 확정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확정부채라 이랍니다. 확정부채.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추정부채다. 요 추정 부채는 예, 또 다시 충당 부채가 있고 우발 부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발적인 부채가 있다. 예? 확정 부채와 추정 부채가 있다. 확정 부채라는 것은 만기에 요는 금액이 확정돼 있는 거 알겠죠? 만기 금액이 확정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 확정부채라 합니다. 대부분은 확정부채겠죠. 그죠? 대부분 부채는 확정부채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 우리가 추정부채라 이랍니다. 추정부채.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이런 거 볼까요? 추정부채 하면 AS 쉽게 말하면 저게 충당부채라 그랬죠. 주로 충당 같은 겁니다. 충당금, 충당금. 뭐 대표적인 충당 어떤 게 있죠? 뭐 퇴직급여 충당금, 그죠? 뭐 수선 충당금, 그죠? 이런 거. AS 충당금 이런 거, 그죠? 이런 건데 내년에 몇 사람이 퇴사할지, 내년에 어떤 수선비가 들어갈지, 그죠? AS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금액이 확정 안 돼 있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충당부채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충당,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충당부채 하면은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제품보증 충당부채, 이런 거. 이게 뭐냐면 바로 AS죠. 예, AS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두 번째는 경품 충당 부채. 이런 거. 경품. 우리에서 제품을 사면은 뭐 몇 개 서비스 주겠다. 그죠? 선물 주겠다. 이런 거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경품 충당 부채. 이런 게 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 우발 부채는 뭐냐? 말도 그대로 우발적인 부채다. 그죠? 우발적인 부채. 요 우발적인 부채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빚 보증 썼다. 채무 보증 부채 뭐 부채 말 쓰지 말게요. 그냥 채무 보증 빚 보증 썼다. 빚 보증 썼다고 해서 부채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빚 보증. 갑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보증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은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그, 현재는 부채가 아니지만은, 장래, 우발적인 사태, 이 사람이 빚을 못 갚는 경우다. 그죠? 그때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우발적인 부채를 합니다. 채무 보증 같은 거. 어음을 배수했다. 이런 거. 어음을 배수 양도 있죠.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습니다. 만기에 부도나면 내가 대신 발행인이 대신 책임을 져야 되죠. 어음을 할인했다 이런 거. 할인이요. 알겠죠? 예. 또는 소송을 제기당했다. 피소 뭐 등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다.
내서 소송에 패소하면 돈을 부담해야 되죠. 그런 게 우발부채입니다. 내가 성수하면 부담 안 하고 이거 우발부채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참고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우리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수선충당금 요거 있잖아. 그죠? 아파트에는 당연히 합니다. 이거 하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이거 안 나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아파트는 기업의 기준에서는 수선충당금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의 기준에서는 이거 하지 말합니다. 수선충당금. 왜냐하면은 기업에서는 수선하기 위해서 적립해놨다가 나중에 수선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다시 건물 새로 교체해버리죠. 그죠? 수선충당금을 설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억, 2억이 설정하잖아. 그죠? 요만큼, 여기에 대한 만큼 자산이 줄어들잖아. 그죠? 부채가 증가되죠. 부채가 증가되니까 이익이 감소되겠죠. 충당금 설정한 만큼 장부상의 이익이 작아져 버립니다. 이익이 작아지면 결과적으로 세금도 적게 내겠죠. 이래 적게 내다가 어느 날 수선 안 해버리죠. 한 10년 하다가 안 하고 세금을 사버립니다. 이건 없애버리고. 이런 경우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말하자면은 이익 조작, 이익을 조작 말하면은 예, 불법 행위죠. 이런 불법 행위가 많이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요거 충당금은 우리 국제의 기준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면은 이거 하게 됩니다. 합니다. 왜? 우리는 아파트는 무슨 회계죠? 기업 회계 기준이잖아. 그죠? 비상장 법인. 그 상장 법인은 이거 못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뭐 현대, 삼성 있죠. 그죠? 이런 대기업은 요거 설정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못 합니다. 알겠죠? 예. 아, 요래 바뀌었구나. 참고를 하시고. 우리 시험은 국제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게 우발처 이런 거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송에 피소되다. 내가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우발부채잖아. 그죠? 요거 반대말이 뭘까요? 소송을 내가 제기하다. 내가 상대편한테 내가 소송을 제기하다. 그죠? 제소. 그죠? 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1억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 소송을 내가 청구를 1억 했으면은 이걸 성소하면 1억 받죠. 패소하면은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 못 받는 거지. 그죠? 성소하면은 받는 거고 패소하면 못 받는 거잖아. 이거는 제소는 뭐냐?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 그죠? 소송을 했다는 거는 요거는 우발 사상이라 합니다. 아셨죠? 자, 구분하세요. 소송에 피소됐다는 거는 뭐다? 우발 부채. 소송을 제기하다 하는 거는 뭐죠? 우발 자산이라며. 우발 자산. 알았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이거 보니까 확정 부채. 그죠? 충당 부채, 우발 부채, 우발 자산. 네 개 나왔네. 그죠? 네 개.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차이점이 뭘까요? 요거 두 개 차이점. 요거 차이점은 추정 부채는 공통점이잖아. 그죠? 차이점은 요거는 뭐냐? 지출이 확실하다. 그런데 언제 얼마 금액이 추정되잖아. 금액이 불확실하죠. 요거는 지출이 불확실하다.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죠. 요거는 지출이 불확실하다. 그죠? 요게 차이점입니다. 우발 부채와 충당 부채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충당 부채라는 건 돈이 나간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AS를 했다면 우리가 만약 3년간 AS를 했습니다. 200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이렇게 3년간 AS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그죠? 세탁기 같은 거 3년간 AS 해준다. 회사 입장에서 그
회사 입장입니다. 회사 입장, 우리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지, 우리 소비자 입장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 AS 비용이 여기 얼마가 나갈지, 얼마가 나갈지 모르잖아. 그죠? 금액은 불투명하죠. 돈이 나가기는 나가죠. 그죠? 얼마가 나갈지는 모르지만, 얼마가 나갈지는 모르지만, 돈은 나갑니다. 나갔는데, 지출 금액이 불확실하고, 요거는 돈이 아예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잖아. 이거는. 그죠? 비보증 썼다 해서, 이거는 돈 지출되는 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 지출이 불확실하다. 요거 찾지 말겠죠. 그죠? 자, 요거. 그러면 제품 보증 충당부 참 볼게요. 우리가 AS를 예상했습니다. 100원을 예상했다. 원래 우리가 AS 100원을 예상했는데, 돈이 금년에 보니까 지출이 얼마 됐느냐? 70원 됐더라. 잔액 얼마 남아있죠? 남아있죠? 100원 예상했다가 70원 나왔으면 30원 남아있잖아. 요거 얼마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물어보죠. 그죠? 얼마 남아있느냐? 시험 문제가. 알겠죠? 이거 물어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품 충당부, 우리가 AS 요거 마찬가지. 경품 예상을 100원 했는데 경품 70원 나왔다. 얼마 남아있나? 요게 시험 문제. 알겠죠? 자, 오케이. 보세요. 1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물건을 만약에 팔았습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X 1년도, X 2년도, 3년도다, 그죠? 여기에 만약에 물건을 팔았다. 매출이 얼마냐? 1년도에 만약에 10만 원씩 팔았다. 20만 원씩 할까요? 여기에 만약에 30만 원씩 팔고, 여기에는 40만 원씩 팔았다. 이래 팔았다. 그죠? 그 우리 회사는 AS를 갖다 3년간 해주기로 한다. 3년간. 3년간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이래 예상합니다. 1차 연도는 2%, 2차 연도는 3%, 3차 연도는 5% 예상한다. AS 비용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기업에서. 1차 연도는 한2% 정도 나가겠나? 우리가 한10% 예상하면서 2차 연도는 3%, 3차는 5% 예상한다. 그러면은 1년도에 요게 20만 원 팔았잖아. 그죠? 요게 AS 비용이 요 20만 원 중에서 1년도에 여기에 2%, 요 금액이 여기에 3%, 요 금액 중에서 5% 요래 발생하겠죠? 그죠? 매년. 그요 금액이 또 요게 2%, 요게 3%, 요게 5%. 그죠? 요게 첫해 연도는 몇 프로? 2%. 요게는 3%, 요게는 5% 발생하죠. 첫 해는 1차, 2차, 3차니까, 그죠? 2%, 3%, 5%. 이래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자, 물건을 내가 20만 원씩 팔았는데, AS 비용을 요게 2%, 3%, 5% 합니다. 그죠? 그럼 2% 하면은 요게 2% 하면 얼마냐면 4,000원이죠. 요게는 6,000원. 요게는 10,000원 요래 설정합니다. 그죠? 비용을. 그러면은 우리가 매출이라는 요거는 수익은 1년도에 생겼는데 비용을 4,000원은 1년도의 비용, 6,000원은 2년도의 비용, 10,000원은 3년도 비용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죠? 우리 법은 이렇습니다. 수익이 1년도에 수익이 생겼으면은 요게 따르는 비용도 같은 연도에 요게 인식해랍니다. 이걸 우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수익과 비용은 같은 해 인식을, 같은 해. 그러면은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1년도에 수익이 생겼으니까 요 비용은 같은 해 맞지만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요 비용들도 몽땅 요때 다 인식하라며, 요때. 1년도에. 10%. 결국 여기 얼마 해버린다? 여기에다가 10% 해봐요, 10%. 이렇게. 알겠죠? 예. 이렇게 인식하랍니다.
나누지 말고 몽땅 알았어 몽땅 해버리 몽땅 그걸 뭐란다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이랍니다 아주 이게 우리 회계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알겠죠 그냥 항상 수입과 비용을 항상 같은 애 인식한다 같은 애 이제 문제 풀어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일단 한 문제부터 풀어볼 테니까 일단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AS 비용이 이제 10%다 그죠? 그럼 이제 2만 인식했다. 이제 돈이 얼마 나갔느냐? 15,000원 나갔다. 그럼 잔액 얼마 남아 있느냐? 얼마 남았죠? 5,000원 남아 있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런 내면은 너무 간단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요렇게 그래. 두꺼이나 색을 요래 만듭니다.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뭐 10% 얼마? 4만원. 여기 10% 얼마? 3만원이잖아. 그죠? 여기 돈이 얼마 나갔느냐? 뭐 3만원 나갔다. 그럼 얼마? 만원 남아있죠? 여기 만약에 또 2만 6천원 나갔다. 얼마 남았죠? 4천원. 그총 얼마 남아있죠? 19,000원 남아있다. 이 답입니다. 답. 아시겠죠? 19,000원. 이렇게 문제를 이래 만들어가. 이게 잔액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 이거 다할때 이래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하는 요령. 2만원에서 15,000원 빼고 나면 잔액 5천 남아있죠? 남아있다, 그죠? 5천원에서 4만원 들어왔죠, 다시. 45,000원에서 3만원 빼고 나면 얼마 남았죠? 15,000원 남아있죠. 15,000원에서 3만원 또 들어왔다, 얼마죠? 45,000원에서 26,000원 나갔습니다. 얼마죠? 19,000원. 답. 이렇게 누적으로 하죠 누적 알겠죠 요래 하셔야 돼요 왜 만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여기는 15,000 나갔다 여기는 얼마 나갔느냐 예를 들어서 45,000원 나갔다 잃어버립니다 문제가 여기 얼마 나갔느냐 28,000원 나갔다 잔액 얼마고 남아있느냐 물어봅니다 얼마일까요 잔액 2만원에서 15,000원 나갔으면 얼마 남았죠 5천 남아있죠? 요게 45,000원에서 나가서 이게 뭐죠? 제로. 그죠? 3만원씩 나가서 얼마 남았죠? 12,000 남았죠. 그렇죠? 이게 5만원 나갔다? 잔액 얼마일까요? 이거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차례대로. 합계하면 안 되고. 요거 얼마 남았죠? 5천 남아있죠? 여기서 돌아왔습니다. 얼마죠? 4만 5천인데 얼마 나가버렸죠? 5만 나가버렸잖아. 자, 무슨 소리죠? 충당금이 4만 5천 해놨는데 돈이 더 많이 나가버렸잖아. 그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우리 예상을 4만 5천 했는데 5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충당금은 없죠? 제로 됐지. 마이너스가 아니고 제로, 제로. 그죠? 부족분은 비용 떨어야 됩니다. 비용 처리해야 되고. 잔액 얼마? 답, 요겁니다. 요게 답입니다. 답. 3,000원의 답이다. 아시겠죠? 이걸 마이너스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 개가지 문제 만듭니다. 이렇게. 이런 애 보면 또 헷갈리잖아. 그죠? 알겠죠? 자, 이게 보세요. 만약에 요거는 알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래 합니다. 보세요. 예상을 우리가 했을 때 요걸 뭐라느냐? 제품 보증비 100원, 충당부채 100원, 이렇게 분개하죠. 이렇게 분개해주고, 돈이 나갔죠? 요돈 나갔다, 그죠? 충당부채 70원, 현금이 나갔다. 그럼 자, 충당부채가 보세요. 요 얼마 남았죠? 충당부채 얼마 남았습니까? 요 자료에서 지금 물어봅니다. 충당부채 잔액 얼마고 물어봅니다. 얼마 남았죠? 100원 예상했다가 70원 나갔으니까 얼마 남았죠? 30원. 요게 요거잖아. 맞죠? 그죠? 30원. 예. 요렇게 충당부채 물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같은 세무사 문제나 요거 묻기도 하지만 요래 물어봅니다. 요 보증비 얼마고 요런 식으로. 보증비. 그러면 보증비는 요거잖아. 그죠? 얼마? 100원. 알겠죠? 다시 보세요. 충당부채는 우리가
100원 설정했다가 70원 나갔으니까 30원 남았잖아. 근데 비용 얼마 생겼죠? 100원 생겼죠. 알았죠? 예, 물을 때. 예. 아직 우리 시험에는 요거 묻는지 안 했지만은, 나올 수 있죠, 그죠? 요거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 요거, 요 자료 이해되죠, 그죠? 하나 더 해볼게요. 예상 100원. 지출이 120원이다, 그죠? 물론 잔액은 없죠. 이런 경우다. 자,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예상을 100원 했습니다. 제품 보증비가 100원, 충당 부채가 100원. 맞죠? 그죠? 그 지출이 120원 됐습니다. 그죠? 자, 이거 볼게요. 우리가 AS 비용 100원을 예상했습니다. 제품 보증비 100원, 충당비 100원이잖아. 돈이 얼마 나갔죠? 120원 나갔죠? 근데 충당 부채가 얼마 있죠? 지금 100원 있죠? 여기서 우리는 충당 부채에서 100원. 그죠? 100원. 그리고 제품 보증비 얼마? 20원. 요거 현금 지급했다. 현금 얼마? 120원. 알겠죠? 그럼 이 경우에, 요 경우입니다. 알겠죠? 요 경우에 충당 부채 얼마고 물어봅니다. 제품 보증비 얼마고 물어봤다. 요 경우하고 요 경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 경우는 보세요. 충당 부채를 우리가 100원 설정했다가 100원 나가버렸죠. 충당 부채 얼마? 제로. 그죠? 보증비는 얼마? 100원 20원 생겼죠. 얼마? 120. 알겠죠? 에. 객관식 문제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알겠죠? 우리가 필요한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예.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예. 보증비 관련해서는 여기다. 예. 됐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지금 방금 한 게 뭐죠? 확정 부채. 그죠? 추정부채, 추정부채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반대가 뭐가 있죠? 우발자산 있죠? 그죠? 우발자산을 그렸습니다. 우발자산. 예.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자, 마무리 할게요. 보세요. 그럼 이런 부채를 우리는 이 재무제표 여기에다가 이런 대차 대조표에다가 대차대조표가 이제 재무상태표죠, 그죠? 여기에 우리 어떻게 기록할 거냐 보세요. 확정부채는 부채니까 당연히 적어줘야 되죠. 부채로 인식한다. 확정부채 얼마 이렇게. 알았죠?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도 부채다. 여기에 기록하죠. 기록합니다. 이 금액들 여기에 기록하겠죠, 그죠? 확정부채 차입금이 얼마? 외상 매입금이 얼마 하고 요거 요 부채 재분 보정 충당 부채 경품 준호 여기 기록합니다. 예, 기록하고 이 우발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지출이 불확실하잖아. 이거는 이란을 우리가 본무이라 이랍니다. 본문. 다른 말로 본무이라 하고 여기다가 기록하지 마라. 요거는 왜? 지출이 불확실하니까. 요 아래다가 메모만 하세요. 메모. 밑에 요거다. 메모. 람 밖에다가 메모. 이걸 뭐라 하느냐? 추석이라 이랍니다. 추석. 추석. 알겠죠? 여기 하는 게 이제 우발 부채는 여기 표시해라. 우발 부채는 밑에다가 그냥 표시나 표시만 해라. 표시. 예. 그래서 우발 부채의 표시방은 뭐냐? 추석입니다. 다시. 확정 부채는 본문에 표시하고 충당 부채도 본문에 표시하는데 우발 부채는 뭐다? 추석.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우발 자산. 그죠? 이 우발 자산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하여 하지 마라. 생략. 이건 하지 마세요. 생략. 아예. 우발 자산은 본문에도 표시하지 말고 추석 표기도 하지 말랍니다. 생략해라. 알겠죠? 예. 이건 아예 표시하지 말고 이거는 우발 자산 아예 생략하되. 알겠죠? 예. 이게 발생 가능성이 이게 만약에 내가 재수를 했는데 그죠?
이길 확률이, 승소할 확률이 50%가 남는다, 그죠? 50%, 알겠죠? 50%. 내가 이길 확률이 반, 50%.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50% 기준 잡습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기준이 50%입니다. 알겠죠? 예. 그거 보면은 50%, 예. 50% 하는 말이 있는데, 50% 그것보다 그냥 우리가 가능성이 뭐 높다 이라는데, 높다, 낮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예. 50% 막 이게 높다.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가능성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높다 하는 거는 50% 초과. 알았죠? 예, 초과 하면은, 요때는 뭐 하느냐? 요거는 이제 충당 부채를, 아니, 요거는 추석으로 인식해라. 추석. 추석에 표시하고, 확정이 됐다, 그죠? 확정됐다, 확정. 확실하다. 확정 또는 확실하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판결이 났다. 성소했다, 이 말이죠, 그죠? 성소했다. 확실하다. 하면은 이거는 뭐냐? 자산입니다, 자산. 이때는 자산으로, 요거는 본문에 기재한다. 여기다가, 그죠? 자산. 여기다가. 돈 받았으면은 현금. 아직 안 받았으면은 미수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 안 받았으면 미수금 확정이 되었다. 판결이 났으면은 본문에다가 자산 기장합니다. 예, 돈 받았으면은 현금, 아직 안 받았으면은 미수금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우발 자산 표시 이거다. 자 다시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우리가 본문에 표시하는 방법은 확정부채입니다. 그죠? 확정부채고 충당부채입니다. 그죠? 알겠죠? 예. 주석, 우발부채는 주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세요. 요 충당부채는, 그죠? 지출이 확실하죠? 확실한데, 충당부채, 요거는 지출이 확실합니다. 그죠? 이 금액 추정이 불가능하다. 요 금액, 요거. 이게 금액 추정이, 요게 추정이 불가능하다. 요 추정을 알 수 없더라, 요 금액. 그럼 알 수 없으면 여기 표시할 수 없잖아. 그때는 여기 표시해라. 알겠죠? 그때는 뭘 안다? 추석. 추석 표기하고. 금액을 우리가 추정이 불가능할 때는 추석 표기하고, 요 우발 부채인데, 내가 우발부채는 빚보증을 썼거나 요거잖아, 그죠? 이게 발생 가능성이 50% 넘었다, 그죠? 50% 초과. 무슨 말이냐? 빚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못 갚을 확률이 50% 넘는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엄을 배수했는데 부도 날 확률이 50% 넘을 경우, 엄을 할인받았는데 그 엄을 할인해줬는데 부도 날 가능성이 50% 넘는다. 소송에 피소당했는데 내가 패소할 확률이 50% 넘을 경우는 그때는 뭘 안다? 충당부채를 인식해. 부채를 인식해라. 알겠죠? 자, 끝났습니다. 다시 자 이제 요 내용 다 끝났습니다. 예. 자 다시 볼게요. 표기 방법이다, 그죠? 확정 부채는 당연히 부채니까 요 표기해야 되고, 충당 부채도 부채니까 표기하고, 우발 부채도, 그죠? 우발 부채는 뭘 한다 그랬죠? 주소. 우발 자산은 생략. 알았죠? 생략. 자 보세요. 요 우발 자산 밑에 오잖아, 그죠? 우발 자산 요건 아예 하지 마라. 표기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알겠죠? 표기하지 마라.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요게 50% 넘으면 뭐 되죠? 우발 부채. 요게 50% 넘으면은 여기 올라가잖아. 요게 50%. 요게 50%. 그죠? 예, 알겠죠? 예, 다시 우발 자산이 요게 가능성이 50% 넘으면은 주석. 그죠? 요래 가고 요게 또 우발 부채가 50% 넘으면 뭐 된다?
충당 부채 올라가자 이렇게. 알았죠? 요게 주식이 되고 요게 또 50 넘으면 부채가 된다 그죠? 50% 50 그렇게. 예, 끝났습니다. 이 확정 부채와 충당 부채는 요 재무제표 요 내용들 표기 방법하고 요 내용 알았죠? 예.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니까 용어가 조금 낯설잖아, 그죠? 좀 생소하죠, 그죠? 이런 말들이 좀 생소하지만은 자꾸 이런 거, 자꾸 생소한 건 뭐 해야 되죠? 반복. 응? 딴 거 없습니다. 반복. 자꾸 반복. 알겠죠? 몇 번 자꾸 반복하면서 충당 부채가 뭐냐? 아, 충당금 이야기다. 연상을 그렇게 하면 되죠. 충당금. 예. 뭐 퇴직 충당금. 알겠죠? 이걸 우리는 충당 부채라 이래 부릅니다. 부채. 우발 부채나 비보증 선고 이런 거. 그죠? 요거 이해되죠? 그죠? 요거. 100원 예상했는데 70원 나갔다. 얼마 남았다? 30원 남아 있다. 그죠? 요런 거. 경도 마찬가지고. 요 부분. 자, 정리하시고. 우리가 부채에서는 공부하는 게 방금 이거잖아. 그죠? 요거.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사체하면은 부채는 딱 끝납니다. 시험 대비해서는. 여기 답니다.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알았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게 다죠. 자산은 좀 많잖아. 그죠? 자산에서는 조금 현해주 외상 많지만은 부채에서 공부하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물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합니다. 예, 요거 잠깐 문제 한번 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그 부채에서 그 문제장 가볼게요. 308페이지 봅니다. 308쪽 1번. 그 308쪽에 1번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1번. 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에서는 컴퓨터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2년간 무상수리를 해준다. 그죠? 무상 AS. 과거 경험으로 보아서 판매한 해에는 1%, 그 다음에는 4% 보증비용이 발생하더라. 이때 1년도와 2년도의 매출액과 그 수리 지출이 다음과 같다. 2년도의 충당부채가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예.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푸는 요래면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죠? 자, 숫자 보세요. 그 1년도와 2년도입니다. 그죠? 1년도의 매출액은 9천만 원, 2년도의 매출액은 예, 3억 3천만 원이다. 그죠? 요게 매출액. 9천만 원과 3억 3천만 원이다. AS가. 자, AS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첫 해는 몇 프로? 1%. 그죠? 그 다음에는 몇 프로? 3%. 총 몇 프로죠? 4%죠? 4%. 요게 4%. 요게 AS 비용이잖아. 아, 요거 2억 4천. 예. 네, 이렇게. AS 비용은 다시 첫 해는 1%, 그 다음에는 3%, 2년간 해줍니다. 그죠? 4% 맞죠? 그죠? 그럼 자, 요 금액 계산해 볼까요? 9천만 원에 4% 하면은 360만 원 되잖아. 그죠? 요 4% 하니까 960만 원입니다. 그죠? 요게 AS 비용이죠? 예. 9천만 원에 4%. 이건 이제 여러분들 계산기 해야 됩니다. 계산기. 알겠죠? 360만 원. 요거 계산하면 요거 나오죠.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런데 요것은 이제 지출이 얼마 되는지 볼까요? 1년도에 지출이 얼마 됐죠? 140만 원. 이 돈이 나갔잖아. 그죠? 2년도는 얼마 나갔죠? 320만 원 나갔다. 그죠? 얼마 남아있느냐? 자네 이거 물어보잖아. 얼마 되죠? 360만 원에서 140만 원 빼고 나면 얼마? 220만 원 남았죠.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따로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서 더 해도 되고 합산 누적으로 계산 누적 누계
알겠죠? 누계 계산. 누계로. 따로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따로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해도 되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걸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아까 제가 요 했잖아. 그죠? 보세요. 100원에서 40원 빼면은 60원이죠. 그죠? 만약에 300원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죠? 380원을 빼버리면은 1에 2가 빼버리면 이게 좀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죠? 예. 알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또 200원에서 190원 뺐다. 그죠? 여기에 하면 마이너스 없잖아. 그 제로. 이게 답이거든요. 50원이 답이잖아. 이거 제로 맞잖아.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빼니까 50원 맞죠. 그죠? 그럼 답은 이 문제 답은 지금 50원입니다. 그죠? 50원인데 이 문제 답은 50원인데 이걸 만약에 이거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면 1이 돼버립니다. 따로따로 해버리면 이거는 없고 이건 얼마 50원 돼버리니까 이거 결국 얼마 돼버리죠? 110원 돼버리잖아. 결과 다르잖아. 그죠? 요래 하면은 60원 나오고 요래 하면 50원 맞잖아. 그죠? 110원 돼 버리잖아. 이래 하니까 실제 답은 얼마였죠? 50원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 이렇게 누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거죠. 제 이야기는. 알겠죠?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래 하면 틀릴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있지만은 요래가 요거 이래 합산. 360원에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니까 제로. 그리고 요거 빼니까 50. 요게 답입니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요래 하지 말. 요래 해도 이래 해도 그죠? 맞을 경우도 있고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이래 하면 불안하잖아. 항상 이래 하자 이렇게. 누구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걸 더해라 이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더해가지고 빼라 이거죠. 요래 더해가지고 빼라. 알겠죠, 이제? 얼마? 860. 알았죠? 요래 계산하는 거. 습관 들이보세요. 습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죠? 자, 한우도 할게요. 이제 됐죠? 그죠?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309쪽에 2번 보세요. 천마회사가 9월 30일에 자사가 개발한 신형 볼펜의 판매 촉진책으로 볼펜 한 통에 쿠폰을 넣고 그 쿠폰으로 경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품의 단위당 가격은 1200원이고 10개 쿠폰으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12월 30일 현재 관련자로 다음과 같다. 1년도 12월 30일 현재 천마회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경품 충당 부채가 얼마고 회사는 발행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경품 충당 관련 문제입니다. 경품 충당 관련 문제. 아시죠? 그 문제는 이해됐죠. 그죠? 조금 복잡겠죠. 그죠? 뭐좀 복잡해도 뭐 크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니니까 뭐 신경 쓸거 없고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보세요. 일단은 경품 문제니까 이리 와서 보세요. 우리가 경품을 먼저 예상을 하고 요거잖아. 그죠? 경품을 얼마 예상합니다. 예상하고 여기서 지출된 거 요걸 일단 빼야 되겠죠. 그죠? 요게 잔액이잖아. 일단 이거 구하는 문제다 알고 일단은 문제 이거다 그죠? 그럼 자 요거부터 차례대로 할게요. 예상부터 보세요. 자 문제 2번. 이 회사가 볼펜을 그죠? 판촉을 합니다. 판촉. 볼펜 한 통에 쿠폰 넣어놨죠. 볼펜 한 통에. 그러면은, 판매된 볼펜이 몇통 팔았죠? 밑에 박스를 봐야죠. 10만 통 팔았죠? 그죠? 그러면은, 그 볼펜 한 통에 쿠폰을 넣어놨는데, 쿠폰을 그러면 몇매 나갔겠죠? 10만 매 나갔지. 그죠?
한 통에 한장 나갔으니까. 그렇잖아, 그죠? 쿠폰이 볼펜 10만 통에 쿠폰 한장 들어있으니까 10만 매 나갔잖아, 그죠? 그런데 쿠폰 10장을 가져와야 선물 하나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문제를 보니까 경품은 요거 10장 가져와야 요거 하나 줍니다. 그죠? 요거 10장에 하나 나가면은 경품 몇개 나가겠죠? 만개 나가겠지. 그잖아요. 10장 가져와야 요거 하나 주니까 선분은 10개 나가지. 10개. 아, 만 개, 만 개. 그죠? 쿠폰 10만 장이 나갔는데 10장을 가져와야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만 개잖아. 그렇죠? 선물하기 만 개잖아.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거 보니까 그 마지막 줄을 보세요. 우리 회사는 발행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통 우리 회사가 이제 판촉을 하는데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100% 오는 게다 오는 게 아니고 한50% 정도 받아가더라 이겁니다.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그럼 요거 중에서 50%가 선물 받으러 올 거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5천 개가 나가겠죠. 그죠? 50%만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게 모두 다 뭐죠? 예상이잖아. 그죠? 예상. 추정하는 거잖아. 예상치잖아. 그죠? 예상치. 우리 예상을 그래 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이제 과거 경험에 따라서 예상하는 여기 나가더라. 보세요. 그러면은 예상되는 이제 선물이 총몇개 나가느냐? 5천 개 나간다. 그죠? 그렇죠? 5천 개 나간다. 예상되는 총 선물이 5천 개인데 금년에 판촉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금년에 몇 개가 나갔죠? 지출된 거. 그걸 찾아보세요. 몇 개가 선물 나갔는지 봐야 되잖아. 그죠? 박스를 봐야 됩니다. 박스에 금년에 선물이 몇개 나갔죠? 금년에 나간 선물 몇개 나갔습니까? 어느 걸 봐야 되겠죠? 금년에 선물이 경품으로 몇 개가 우리 회사에서 지출됐죠? 자, 뭘 봐야 되겠습니까? 박스를 보세요. 판매된 볼펜이 10만 통이고, 구입된 경품, 요거는 선물 중에서 내가 구입해 놓은 거잖아. 그죠? 그건 문제 관련 없죠? 회수된 쿠폰수, 거기에 쿠폰이 회수되면서 선물이 나갔을 거 아니고, 대가로. 그죠? 회수된 게몇 개나, 몇 장이라 그랬습니까? 3만 개 회수되었다, 그죠? 요게 3만 개 회수되었습니다. 3만 개 회수되었다는 거는 선물 몇개 나갔을까요? 그렇죠. 3천 개 나갔지. 그죠? 3만 개 쿠폰이 들어왔다는 거는 10장의 선물 하나 나갔으니까 선물은 3천 개 나갔겠지. 그럼 3천 개 나갔잖아. 빼고. 몇개 남아있죠? 2,000개. 그럼 요거는 앞으로 또 나갈 겁니다. 그죠? 올해, 이제 마감을 올해 끝난 거고 내년에 또 계속 하죠. 판촉 활동을. 앞으로 나갈 거니까 뭐죠? 부채. 선물이 앞으로 2,000개 더 나갈 겁니다. 그죠? 한개 얼마짜리입니까? 선물이. 한개 1,200원짜리죠. 돈 얼마고 물어봅니다. 앞으로 선물 몇개 나갈 거냐 물어보면 2,000개고 돈이 얼마고 물어보면 한개 1,200원짜리니까 돈 얼마? 240만 원. 요게 그게 묻는 정답. 240만 원. 요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고.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제 경품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저기 가서 294페이지 봅니다. 294쪽으로 돌아와서 제 위에 그게 기본예제 4번 하나 보세요. 294쪽에 4번 봅니다. A회사는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품 한 개마다 경품 한 매를 부착하였다.
거래가 다음과 같다. 회계 처리를 하세요. 해서 그 아래 뭐 복잡해 놨죠. 그죠? 근데 이 회계 처리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북이고 우리가 알 거는 시험에 대해 우리는 객관식이잖아. 그죠? 요거 2번만 보세요. 경품 충당 무채 잔액 구해 보세요. 그게 시험 문제다. 2번. 알았죠? 요거 2번 칸 있잖아. 아래. 그죠? 1번, 2번에서 그 2번이 우리 시험에 대한 예. 1번은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그냥 연습하면 되고 2번을 답을 할게. 294페이지. 294쪽에 제일 위에 문제. 아셨죠?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똑같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경품 문제니까 예상을 하고, 그 총 예상되는 요 경품에서 지출된 걸 빼고 나면은 잔액이 나오겠죠? 그죠? 요거 얼마고 알아보면 된다, 그죠? 그러면 예상과 지출 한번 알아보자. 예상. 자, 해볼게. 일단 우리가 네 건이 있습니다만, 네 건을 좀 묶어서 해버리세요. 자, 예상을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예상하는 건. 천 개를 팔았다. 그죠? 우리 회사는 경품 700개 선물해서 사왔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은, 지금 문제를 보니까 상품 한 개마다 경품권 한 매를 부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경품권 선물 우리가 거기 보면은 상품 천 개를 팔았으니까 경품권 천 매가 나갔겠죠. 그죠? 경품권 천 매 나갔고. 그런데 읽어보니까 천 개에 대한 선물이 나가야 되는데 과거 경험에 따르면은 60%가 회수될 것으로 봤다 그랬잖아. 그죠? 요 중에 60%만 선물 받으러 오더라. 그럼 결국 몇 개 나가겠다? 600개. 그렇죠? 아, 선물 600개 나가겠네. 그렇죠? 그럼 선물이 예상이 총 600개고 지출된 게 몇 개죠? 몇 개가 나갔습니까? 200개 나갔잖아. 200개. 200개 해놨잖아. 빼면 몇 개? 400개. 자, 우리는 요거 400개인데 돈으로 하세요. 돈. 주로 돈 무섭니다. 돈. 얼마고. 선물한 게 얼마짜리죠? 예? 선물이 얼마짜리입니까? 한 개 얼마짜리? 100원짜리죠? 100원 주고 사왔네, 한 개. 돈 얼마? 400개 100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4만원이네. 요게 묻는 답, 요거. 4만원. 답이다. 요래 시험에 나옵니다.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요 경품.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합니다. 이거. 요 사채. 요거 하고 나면은 부채 끝나죠, 그죠? 그럼 이제 부채 끝나면 또 뭐라고 할까요? 자본 들어가죠. 알겠죠? 자본 하고 나면 또 뭐 할까요? 수익과 비용. 요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 시간에 사치할 겁니다. 오늘 수업 우리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